김포 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하기로 악명이 높죠. 출퇴근 혼잡을 분산시키기 위해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 정부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당초 인천시의 안과 김포시 안이 부딪혔었죠. 사실상 김포시 손을 들어준 거라 인천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 양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연결하는 김포 골드라인은 하루 평균 7만 7천 명이 이용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는 최대 200%로 말 그대로 지옥철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50여일 동안은 하루 평균 2.6명의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5호선 연장 요구가 컸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서로 다른 노선을 주장해왔습니다. 인천은 검단 신도시에 3개 정거장을 설치하는 노선안을 주장했고 김포 주민들은 인천시와는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다며 검단에 한 개 역만 설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연장 노선을 둘러싼 두 지자체의 갈등으로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정부가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정안은 인천 검단 신도시에 정거장 2개를 설치하고 김포와 인천 경계에 있는 김포 감정동에 정거장을 두는 겁니다. 이번 조정안이 각 지자체별로 완벽히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가 큰 줄기는 잡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김포 주민들은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지만 인천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다툼은 이쯤에서 그만하고 이번 중재안으로 예타 면제를 좀 받고 그래서 속도감 있게 좀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실망감이 크고 실망감을 넘어서 지금 분노감이 지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5월쯤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